경남 김해의 유흥가에서 1톤 화물차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쯤 김해시 여방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50대와 60대 남성 2명을 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인 사이로 인근 식당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성 2명 가운데 1명은 주차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고 다른 1명은 10m 이상을 트럭에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차량에는 가족 2명이 타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